네,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한 이른바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아 경찰 재수사가 이루어져 16년 전 살인을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오늘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.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확정 판결인데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, 오늘은 공소시효 얘기해 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먼저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이란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? 피고인 김모 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새벽에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을 했는데요. 당시 이 단독주택 안에 있던 대학 교수인 A 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A 씨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. 이 사건은 2007년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는데, 이른바 태안이법으로 인해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하자 당시 이 범행을 함께 저질렀던 공범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살했습니다. 그리고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한 것입니다. 무기징역이었죠, 오늘 나온 형량이? 네, 그렇습니다. 뭐 양형 사유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? 1심하고 2심 법원은 이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또 피해자 유족들이 계속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. 대법원도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그대로 확정을 했고, 그리고 2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. 태완이법 적용 첫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, 태완이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?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지난 1995년에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초등학생인 고 김태환 군에게 어떤 누군가가 황산을 뿌려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결국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. 목격자도 없고 관련 증거도 없어서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웃에 살던 한 남성을 피의자로 지목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그래서 이고 김태환 군 사건은 결국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으로 끝이 났는데요.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르게 되었고, 결국 2015년 7월에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신설해서 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. 그 전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됐나요? 기존의 일반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5년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도 2007년에 개정이 돼서 25년이 된 것인데요. 2007년 이전에는 15년이었습니다.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그럼 수사나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? 네,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고, 또 공소 제기가 되더라도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 없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. 궁금한 게,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쨌든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처벌을 할수 없도록 하는 이 공소시효, 이런 건 애초에 왜 만들어진 건가요?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또 관련된 증거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도 있고요.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한다는 어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, 또 현실적으로는 각종 너무 많은 미제 사건을 다 수사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. 살인죄 말고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다른 범죄가 더 있나요? 대표적으로는 내란 외환죄나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가 됩니다. 뭐 다른 거뭐더 공소시효 폐지해야 된다,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범죄가 더 있나요? 네, 말씀드렸다시피 13세 미만 또는 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배제가 되는데요. 이 13세 이상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르고 있습니다. 뭐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. 잘 들었습니다.